안녕하세요. 이 영상에서는 24시간에 포항에 있는 해변 네 군데를 가보려고 합니다. 각 해변마다 특색 있고 색다른 모멸을 보여줍니다. 모두 가볼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. 택시를 탑시다. 포항에 오신 곳을 환영합니다. 어젯밤 택시 안에서 더하고 싶었어요. 다행히 이번에는 더하지 않았지만요. 받아도 좋지만 머리가 깨질 것 같고 계속 더할 것 같아요. 그럼 한번 걸어볼까요? 월포 해변은 검은 모래로 유명합니다. 코로나 맥주 광고에 탁인 것 같아요. 습지가 너무 심해서 저기까지 못 걷겠어요. 택시 탑시다. 이 인근에 택시는 별로 없지만 풍경만큼은 근대 쪽에 아름다워요. 아, 하기가 열었니 된 게 나중에 통화하시다. 아마 여기인 것 같아요. 저 트럭 바퀴 좀 보세요. 큰 무대도 있고 넓은 주차장도 있고 이런 호텔도 있네요. 여기는 진짜 해수욕장이네요. 오늘 사람들이 많은 편이에요. 해변 뒤로 펑펑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. 한폭의 동양화에 등장하는 산 같아요.
계단이 너무 가팔라서 무서워요. 하지만 그렇게 올라올 만한 가치가 있는 풍경입니다. 이제 다 흘러본 것 같아요. 밥솥사, 한밤중에 여기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상상해 보세요. 제 생각엔 주로 북한이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. 어디일까요? 와우, 지금 도시에 온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탐영상에서는 세 번째와 네 번째 해변에 가볼 거예요. 구독 부탁드리고, JK 트래블스에서 또 만나요.